안녕하세요. 몽그리네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곰돌이 티코스터 준비했습니다. 티코스터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악세사리나 뭐 간단하게 올려놓고 수납할 수 있는 트레이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색상 떠봤고요. 오늘은 연한 베이지색 이걸로 떠볼 거고요. 나머지 실 색상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곰돌이 티코스터 뜨기 지금 시작할게요. 아래 트레이는 힘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실 두 줄을 합사해서 같이 떠줄게요. 바늘은 무사용 7호입니다. 우선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짧은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직링 돌려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 이제 짧은뜨기 늘리기 7번 할 거예요. 한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 늘리기. 이제 두 번째 뜰 때는 뒤에 있는 실 같이 이렇게 잡고서 떠주세요. 7번 하셨으면 다시 첫 코에 빼뜨기. 이제 사슬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번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늘리기. 3단 마무리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4단은 짧은뜨기 두 번에 늘리기 한번 이렇게 7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두 번, 늘리기 한번, 나머지 6세트 해주세요. 4단 마무리 빼뜨기 하고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5단은 짧은뜨기 이제 3번에 늘리기 한번 할 건데 이 각진 모양이 될 수 있어서 짧은뜨기를 나눠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번 그리고 짧은뜨기 2번 이렇게 7세트 할게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해주시고 짧은뜨기 2번 한번 2번 이렇게 한 세트고요. 나머지 6세트 해주세요. 제 5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요. 6단은
짧은뜨기 4번에 늘리기 1번 이렇게 7세트 해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고 늘리기 이렇게 한 세트 이제 나머지 세트 하고 오세요. 짠 마무리 빼뜨기 하고 이제 사슬 한번 하시고요. 이제 7단은 짧은뜨기 5번에 늘리기 한번 할 건데 이제 5번을 나눠서 할 거예요. 짧은뜨기 2번 우선 해주시고요. 하나 둘 해주시고 늘리기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한 세트고요. 나머지 세트 하시면 되세요. 네, 7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사슬 해주시고 8단하고 9단은 증감 없이 평단으로 뜰 거예요. 짧은뜨기 쭉 해서 이제 8단하고 9단까지 뜨고 오세요. 네, 9단까지 다 뜨셨으면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요. 실을 빼주시고 이제 돗바늘에 실을 꿰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첫 코 그 다음 코 들어가서 실이 나왔던 이 실이 나온 그 코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뒤에 있는 편물로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 안 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얼굴은 실 한 줄만 할 거고요. 코바늘 5호로 뜰 거예요. 그래서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짧은뜨기 일단 6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해주시고 매직링 조여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2단은 짧은뜨기, 늘려뜨기 6번 할 거예요. 뜨실 때 뒤에 남은 실, 꼬리실 잡고 떠주세요. 늘리기 6번이요. 둘 빼뜨기 사슬 한번 해주시고 이제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번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늘리기 3단 마무리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번 하시고요. 이제 4단은 짧은뜨기 2번에 늘리기 한번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2번 해주시고 짧은뜨기 늘리기 한번 나머지 6세트 해주세요.
4단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요. 제 5단은 짧은뜨기 3번에 늘리기 한번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늘리기. 나머지 6세트 하세요. 이제 5단 마무리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시고 6단부터 10단까지는 증감 없이 평단으로 30코씩 쭉 뜨고 오시면 되세요. 네, 10단까지 다 뜨셨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줄임 할 거예요. 11단 짧은뜨기 3번에 줄이기 한번 이렇게 6세트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줄여줄게요. 이렇게 한 세트 나머지 6세트 하시면 되세요. 다 하셨으면 이제 빼뜨기 사슬 해주시고 이제 12단 짧은뜨기 두 번에 줄이기 한번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 줄이기 한 번. 마무리 빼뜨기 사슬 이제 한번 하시고요. 여기서 중간에 솜을 넣어서 오시면 되세요. 이제 솜 넣어주셨으면 이제 13단 짧은뜨기 한 번에 줄이기 한번 6세트 해주세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줄이기 나머지 6세트 해주세요. 마무리 빼뜨기 이제 사슬 한번 올라가시고 요쯤에서 조금 더 솜을 더 채워서 드시면 되세요. 좀 부족하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채워서 오시고요. 이제 솜 채우셨으면 나머지 이제 마지막 14단 짧은뜨기 줄이기 6번 해줄게요. 줄였고요. 6번 나머지 쭉 줄여주세요. 마무리 빼뜨기 해주시고 바느질 해야 되니까 실을 길게 해서 남겨서 잘라주세요. 30cm 정도 길게 이제 마무리된 부분을 조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늘 끼시고요. 코에 부위 코에 바깥에 있는 반코씩만 걸어서 조여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반코 한 줄만 걸어서 조여주세요. 당겨주시고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그 아까 만들었던 트레이에 머리를 달아줘야 되니까 이 실 끊지 마시고요. 요 바느질 해야 되니까 요대로 두시고요. 이제 다른 거 뜨시면 되세요.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짧은뜨기 4개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4개 해주시고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짧은뜨기 올라가 주시고 짧은뜨기 늘려뜨기 4번 할 거예요. 이제 하실 때 꼬리실 잡고 같이 떠주세요. 짧은뜨기 늘려뜨기 4번 다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사슬 올라가 주시고 약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요. 3단은 이제 증감 없이 짧은뜨기 8개로 뜰게요. 평단으로요. 둘, 셋, 넷. 6, 7, 8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역시 바느질 해줘야 되니까 좀 길게 넘겨서 잘라주세요. 안에 나와있던 꼬리실 잘라주시고요. 귀는 이제 두 개니까요. 요거 하나 더 만드시고 이제 팔하고 이제 발도 만들 건데 요것도 다 두 개씩 만드시면 되세요.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일단 짧은뜨기 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이제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빼뜨기 이제 사슬 한번 하시고 2번 짧은뜨기 2단 짧은뜨기 늘리기 4번 해주세요. 이제 꼬리실 같이 잡고 뜨시고요. 짧은뜨기 늘리기 4번 2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요. 3단부터 14단까지 평단으로 쭉 이제 8코씩, 짧은뜨기 8코씩 쭉 뚫을 거예요. 3단부터 14단까지 쭉 뜨고 오세요. 네. 14단까지 다 뜨셨으면 15단은 줄여주기만 4번 할 거예요. 빼뜨기 하고 사슬 하시고요. 줄이기 4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이제 빼뜨기 해주시고요. 요것도 이제 바느질 해줘야 되니까 길게 실 남겨서 잘라주세요. 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짧은뜨기 5개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시고 매직링 조여주세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한번 올라가 주시고 이제 짧은뜨기 늘리기 5번 해주세요. 5번 하시고 이제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한번 올라가고 3단에서 5단까지는 평단으로 짧은뜨기 10번씩 뜨고 올게요. 5단 마무리 빼뜨기 사슬 한번 하시고요. 6단은 짧은뜨기 줄이기 5번 해줄게요. 5번 줄이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하시고 실 길게 해서 남겨서 잘라주세요. 발바닥 수를 새길 건데요. 끝에 2번 정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으시고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둘, 밑에서 두 번째 단 코로 나오세요. 계속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 둘, 두 번째 단에 나왔어요. 여기서 두 칸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해줄 건데요. 요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시고 위로 한 칸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요 위쪽으로 하나 두 번 하고 옆코로 가주세요. 옆코로 갔고요. 세로로 또 두 번 정도 하시고 또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또 위로 이렇게 해서 뒤에 그 아래쪽으로 나와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이 정도 위에 보일 수가 있어요. 바느질을 이따가 할 건데요. 이 밑에는 감출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밑에 정도로 나와 주시고요. 여기 뒤에서 실을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해주세요. 하시고 잘라 주시고요. 이따가는 발바닥을 이제
붙여줄 때 이런 식으로 붙여줄 거라서 여기 안에서 봐도 안 보이죠? 요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 모양을 자수를 다 하시고요. 여기를 조여줄 거예요. 아까 얼굴 조여줬던 것처럼 반 코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고 이따가 이제 달아줄 거고요. 발도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되세요.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제 짧은뜨기 7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 해서 실을 약간 길게 해서 남겨서 잘라주세요. 네, 우선은 코를 요 코에 두 번째 코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머리 빼뜨기 뒤로 가게 하신 다음에 7, 8, 9단에 달아줄 거예요. 1, 2, 3, 4, 5, 6, 7. 7단에 이렇게 두시고요. 이렇게 두면 7, 8, 9 같이 겹치는데 이렇게 해서 달아주시면 되세요. 눈은 8단에 수 놓을 건데요.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여기다가 이제 수를 놓을 거예요. 옆에 한 칸 반 정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띄워서 한 칸 반에서 두 칸 정도 띄워서 하시면 되세요.
귀는 4단에서 7단 사이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 딱 위에서 보시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대주세요. 한쪽은 미리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 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밑에 편물 한 땀하고 귀 한 땀 이렇게 해서 꾸며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편물에서 왔다 갔고요. 여기에서 귀에서 앞에서 이렇게 뒤로 나와주세요. 당겨주시고 밑에서 편물 한번 또 잡아주시고 뒤에서 다시 앞으로 나가주시고 또 밑에서 잡아주시고 요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꾸며주시면 되세요. 이제 팔을 달아줄 건데요. 여기 아까 떠놨던 트레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팔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빼뜨기 부분이 위로 가게 하시고 달아줄 때 한 요 코스로 3칸에서 4칸 정도 띄워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달아주실 때는 우선은 이렇게 이제 팔에는 솜을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다시 이렇게 나가서 이 트레이에 편물에 한 땀 하시고 이 팔에 한 땀 이렇게 잡아서 팔에 한 땀, 트레이 한 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달아줄 건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팔에 하실 때 지금 요 라인에 맞게 쭉 떠주시면 되세요. 이쪽에 한 땀 잡았다가 이쪽에 한번 잡았다가 하시면 팔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이렇게 쭉 꾸며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뜨셨으면 편물 바깥으로 나가서
뒤에 편물에다가 이렇게 감춰주세요. 이제 이 얼굴을 달아주는 건데요. 이 얼굴 달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아까 여기 이렇게 들어간 부분, 여기 밑에서 요 가운데가 이렇게 딱 위치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줄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잡고 뒤에서부터 편물 한 땀, 이렇게 얼굴 한 땀 이렇게 해서 쭉 달아주고, 이쪽으로 오면서 팔 쪽도 쭉 해서 한 바퀴 쭉 돌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가운데로 오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되지 않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숙여지게끔 해서 쭉 달아주세요. 발은 양옆에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달아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 정도 띄워진 상태, 요 정도에서 약간 사선 해서 달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곰돌이 티코스터 완성이 됐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예쁘게 떠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